네, 9주 연속 양대 지수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연간 기준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27%대 상승으로 올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마감의 정석 함께 해보시죠.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뭐 거래 대금은 어제보다는 좀 떨어지면서 양대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의 한마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날, 마지막 장식을 하는 바이오 1등주 느낌표. 앞으로 유동성이 섹터로 확산이 중요하다입니다. 네, 4대 중심 산업 가운데 제약 바이오가 우뚝 섰습니다. 시장에서 주도주 그리고 1월장의 어떤 그 장세의 주도주, 1월 효과의 주도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먼저 올한해 마무리인데요. 그동안 이제 마감의 정석,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앵커분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올해 마무리도 일단 뭐잘 됐지만 내년도 좀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전략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보면, 연말은 주식을 사고 넘어가야 된다가 기본 전략이었어요. 올한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2023년도 연말에는 미래차, 요새 이제 미래차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죠? 이걸 매수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바이오 1등주, 요들 주식을 매수해서 넘어가자 해서 좀 싸게 사자. 그 기준을 제시해드렸던 게 이제 2,350이었고, 2,350요 구간은 2,668에서 이 폭락을 피하고 산 겁니다. 돈이 묶여서 새로 돈을 끌어온 게 아니라 이 폭락을 피하고 투여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 결과의 차이는 저는 확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2,350에서 2,655까지 끌고 오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가 힘들게 시장을 좀 영차영차 하면서 이끌어 왔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주식들이 영차영차 하면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부진하긴 했지만, 배터리 중심주들도 더 이상 저점은 깨지지 않고,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쨌거나 저점보다는 좀 높아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방해꾼으로 차지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나 하락 안갈 거야. 그 주식 팔지 말고 넌 들고 있어야 돼. 요 신호 계속 주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가장 중요했었던 게, 이제 바이오 1등주 셀트리온, 그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삼총사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셀트리온은 15만 8천 원에 추천드렸었고, 14만 5천 원에 추천드렸었고, 16만 5천 원에 추천드렸었고, 그리고 앵커님과 처음으로 이 방송을 했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라도 제가 셀트리온을 17만 3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20만 1,500원 정도 오면서 완전히 주도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7천 원에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으로 주식이 전환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 방송을 보고서 만약에 16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배당금 플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균 단가는 1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실 거고, 17만 원이 평균 단가 있으신 분들은 16만 원이 되실 거고, 15만 원 정도 평균 단가 되시는 분들은 14만 초반 정도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질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를 맞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 독불 장군식으로 가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금을 끌어오는 게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3만 원, 그죠? 73만 원을 제가 꼬리의 기준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 가격을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 자금이 붙는 게 중요했는데, 오늘 그 흐름이 나온 거죠. 한, 4%대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근데, 재밌는 게, 만약에, 한미약품을 죽이면서 만약에 이 흐름이 나왔다. 유한양행을 죽이면서 이 흐름이 나왔다. 네오켐 바이오를 죽이면서 이 흐름이 나왔다. 알테오젠을 죽이면서 이 흐름이 나왔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금이 확산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돈을 뺏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이오가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주였지만 금리 인하로 FOMC 이후 결정이 바뀌면서 2024년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큰 형님이 시장을 우리에게 수익으로 안겨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면 거기서 틈새로 배터리에 부족한 수익률을 바이오 쪽에서 키워주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면서 올해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하시면 되냐면 2350에서 2655까지 중간에 안 내리는 전략이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거저거 안 하고 그냥 삼성전자 58,000원 매수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 SK하이닉스를 88,000원에 매수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 솔브레인을 23만 원에 사서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 포스코홀딩스를 42만 원, 43만 원에 추가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 포스코 퓨처엔도 마찬가지, LG 엔솔도 이제 한 주들씩 모아가시는 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2,350에서부터 매수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이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사고 팔았던 것보다 압도적인 결과로 나온 거다. 이거는 이번 구간에 투자가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던져줬다고 봅니다. 머니가 바꿀 생각이 없다. 4대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코리아의 시총을 여태까지 주면서 왔었는데 연말에 그걸 마침표 찍어줬다는 얘기는 2024년도도 4대 산업 중심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꿀 생각이 난 없어. 이 신호를 시장이 좀 분명히 전 준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2500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장은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하로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긴축이 아니라 긴축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긴축을 완화시키는 금융 완화로 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나왔었던 시장 흐름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된다. 만약에 악재가 나오거나 악재로 인해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면 이거는 만약에 매수할 생각을 해야지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나치게 시장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사야지 이러면은 다 놓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오늘 나온 겁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심해졌다. 전 더 심해진다고 봐요. 주식을 산 사람과 주식을 하지 않은 사람, 기다렸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 현금 만들었다가 좀 빠지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시장이 올 수도 있다. 한번 잘 잡은 주식은 판을 싹쓸이 할 정도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가 뭐가 시작이 된 거냐면은 이 반도체가 아직 슈팅을 안 만들었어요.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가 아직 슈팅을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슈팅 만드는 신호가 나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터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정중앙에서 이 수익을 우리가 싹쓸이 해야 돼요. 요걸 여러분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그럼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8만전자 되는지 잘 보세요. 8만전자 되면 누구 땡겨온다고 했어요? 하이닉스. 그럼 반도체에 최소한 2조 이상의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슈팅 나올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은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배터리 중심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후발로 살아난다. 싸게 팔 필요는 없다. 중위 가격 이하에서 살 생각해라. 그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거래대금이 만약에 5천억 이상 나온다. 그럼 바이오 제약도 포트에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를 맞이를 하셔야 된다. 중심에서 벗어날 생각 하지 마시고 유동성이 섹터로 확산되지만 보셔라.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정확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으시고 그에 대한 또 중요 가격도 있으신데 지금 현재 신규 관점에서 좀 가깝게 있는 쪽은 어떤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없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1분 이내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올해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 내년도 이제 장 시작되면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정말 많은 기회를 줬었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 9월 달부터 시장의 중심을 반도체라고 하면서 일관되게
4대 산업 중심 중 2350에서 매수 의견 드렸었잖아요. 그걸 실천하신 분들이 지금 선물을 받는 거고요. 실천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죠. 다음 기회는 종목에 대한 디테일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건 내년도 시작되면서 제가 조금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석 투자 전문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의 정석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한테도 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석 투자의 마감의 정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모두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 1월 2일 오전 10시 개장, 폐장은 3시 30분 동일합니다. 1시간 늦게 개장하고 동일한 폐장 시간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때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